10월 11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 이어 법사위,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여야는 한치의 어김없이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의 헌재재판관 공석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헌재 국감 현장을 다녀온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사위 국정감사장. 국감이 개회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입니다. 사상 초유의 6인 재판관 헌재 공석 상태를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불성설이라며 독선으로 몰아세우는 야당 의원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 않고 세게 나왔습니다. 정작 인준표결은 거부하면서 헌재 공석 상태 책임 비난은 듣기 싫냐는 겁니다. 내 의견하고 달라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에 승복이 돼야 우리가 헌법을 따르라, 법을 따르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표결을 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시 발끈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야당을 도발했다고 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석태, 이은혜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해 놓고 헌재 파행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야당의 저항을 이렇게 비판하고 저격하고 대통령 몫 3인과 대법원장 몫 3인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몫 3인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표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재판관 6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사건을 심판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 헌재는 20일 넘게 사실상 식물 헌재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내탁 공방만 벌이자 보다 못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기능을 발휘치 못하게 식물을 헌법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 여야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결의했으면 좋겠다. 식물 헌재를 만들어 놓고 정작 식물 헌재를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자성은 없이 책임 소재 공방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 헌재가 언제쯤 헌법 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은 난데없는 플래카드 논쟁으로 여야가 시끌시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두 번째 질의를 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순서가 되자 갑자기 국감장 문이 열리더니 보좌관들이 뭔가를 들고 일렬로 들어옵니다. 난데없는 광경에 의원들도 뭔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은 커다란 플랜카드. 병풍처럼 야당 의원석을 둘러친 플랜카드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체를 파악한 여야 의원 간에 당장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반말은 무슨 반말이야? 박대출 의원 했는데. 반말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방송 장악이라는 거냐 식으로 계속되는 여야의 감정 섞인 설전. 이게 뭐 절차도 없고 이게 그냥 누가 가서 하면 뭡니까? 시장 바닥도 아니고 아무나 들고 들어와서 들고 저 피켓 들고 있으면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시위용으로 지금 마련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그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짓이냐, 그만 치우라는 여당과 표현의 자유라는 야당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는 관례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준비한다고 공들인 것 같은데 본인의 주장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다, 플래카드 치우자라고 말합니다.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함에 있어서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래카드 공방이 가라앉나 싶더니 이번엔 야당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드루킹과 송인배, 김경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인쇄물로 공방이 번집니다. 방통위 국감과 김경수 지사가 뭔 상관이냐는 여당과 댓글 조작인데 왜 상관이 없느냐는 야당. 1시간 반 가까이 여야가 플래카드와 노트북 부착물 설전을 벌이는 동안 증인으로 나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장외 설전과 공방이 아닌 유죄냐 무죄냐, 특검과 김 지사의 진검 승부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방통위 국감에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짜뉴스, 정부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의 공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과기정보통신위 방통위 국감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발본색원 대책 발표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포문을 연 쪽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라는 게 박대출 의원의 말입니다. 여당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특별대책위원장인 박광원 의원은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다. 표현의 자유란 무한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정부 개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에 다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가짜뉴스 엄단은 보수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라는 야당과 가짜뉴스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여당. 가짜뉴스 엄단 대책을 두고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안 9건 가운데 7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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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 국내 570여 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 유전당선, 무전낙선, 선거운동 방식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현행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나흘 뒤인 15일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설치되지 않는 데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 하향 조정, 여성과 소수자 의원 비율 상향 등이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이들은 선거가 열리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국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치개혁의 근본이고 모든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사법개혁의 근본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특정인에 대해 검찰이 네 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아닌 수사 개시와 시작이랄 수 있는 압색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모두 기각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법 분야.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시국선언 얘기해보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네 차례 검찰 압색영장 청구와 네 차례 법원 영장 기각, 과문한 탓인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저만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과 김창보 차장도 들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주거안정을 이유로 압색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안 차장과 김 차장 모두 입을 모아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걸 보니 말입니다. 안 차장과 김 차장의 법관 생활을 더하면 반백년은 좋게 넘을 텐데 50년 세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관련해서 각계각층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사법 분야는 질타입니다. 시국선언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의 증거 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 협조는 온데간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자 천금. 오늘 시국선언문을 대한 일감은 결은 좀 다르지만 전국시대 말기 진여부리가 여시 춘추를 두고 한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고 한 고사가 생각납니다. 시국회의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사법농단 적폐 법관을 탄핵, 구속하고 국회가 영장 발부와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판거래 사건 특별재심 요건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겁니다. 4.19 혁명,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뿌렸음에도 꿈쩍 않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 바로 다음 날 하야 성명을 내고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1년의 시국선언과 성명,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 여당 민정당에 무릎을 꿇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87년 유월항쟁 시국선언으로부터 30년도 더 흘렀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다시 불러낸 작금의 사법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법부든 국회든 옳은 길, 사필 규정의 길을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결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 외압에 의한 졸속 부실 수사로,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은 용인 방조 및 은폐를 위한 검찰권 남용으로 결론 짓고 향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7번째 북한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북한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 인권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오늘 17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늘 14일 오후 2시 민변사무실 대회의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범죄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월 11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